오케이 걸렸다. 됐다. 벨라의 무서운 그 벨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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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다 용이야. 불타라. 용왕굴레는 초반에 가져가도 괜찮은 것 같아. 상대방에게 교환을 요구하니까. 아유 안 나오네. 에이그. 아르테메스로 갈까? 진짜 압박감 느껴지네. 아니야 용왕굴레는 좋아. 초반에 도발도 바꿀 수 있다. 아무것도 안 해? 야, 왜 안 나와? 뭐야 이거? 영격? 영격은 아끼자. 영격은 아끼고. 과금 장벽 5만원? 제 생각엔 한 10만원 질러야 그나마 좀 할 수 있어. 10만원 질러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. 나이스. 검은 날개 타락자 공격력 3이라고? 뭐야 이거? 어? 이번 게임에서 죽은 아군 하수인 하잖아. 오, 나 지금 죽은 사람 없죠? 대박 좋은 거 나왔네. 나는 검은 날개의 힘을 없다. 그만 때려. 이 녀석 죽여야겠어 이 녀석. 이 녀석 때문에 나 6이나 달았어 데미지. 이 녀석 죽여야 되겠어. 이 녀석 때문에 나 6이나 셀프 6 달았거든요? 오케이 감사합니다. 벨라가 죽으면 벨라를 살리는 거지. 오 나이스. 잠깐만 일단 주문 하나 뽑아볼게. 뭐 나오나. 마음의 눈? 아! 아니 아, 뭐 동전이 뺏어줘. 손에 있는 거 뺏어온 거야? 아, 짜증나네. 제 돈 뺏어왔다. 그 다음에 5-4거든요 죽인 다음에 살리자. 살아라라. 아, 이 녀석이네. 나쁘지 않지. 그냥 괜히 죽였나? 굳이 죽일 필요 없는데. 아, 이 녀석 좀 애매한데? 야, 돈 있냐? 나 코스트가 높아서 지금 이번 턴에 써야 돼! 그래야 10거거든요. 9건데 10거잖아. 야, 이거 죽여야 된다, 이거. 근데, 요렇게 탁 때리면 팍 때리니까 완전 좋네. 탁, 탁. 탁, 탁. 이렇게 때리면 탁, 탁. 양옆에 하수인. 진짜 하스하는 BJ분들 중에 이분이 제일 코믹하고 재밌는들. 아 감사합니다. 오 나이스. 대신 제일 못해.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고요. 재밌게 하려고 즐기려고 노력 중이에요. 오 아퍼도 일단은 써야돼 동전언니. 어차피 다음턴에 19라. 아! 그리고 때려서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문. 아 공격력 얻는 건 좋은데 죽일 거 없나? 이거 죽여야 되나 그냥? 아 죽일까 그냥? 얘네서 애매한데? 죽이죠? 난 매우 바쁜 몸이야. 6자리로 잡으라고? 6자리로 어떻게 잡아? 이걸로? 어떻게 잡아 이걸로? 이제 아 근데 지금 위험해요. 초반에 벨라가 안 나와서 그런지 벨라가 안 나오면 할만하다 라그도. 어? 어 이거 재밌겠다. 한번 볼까? 나도 보고 싶었는데 뭐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. 근데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웠어. 어? 벨라다! 벨라님 잠깐만. 어? 공격력을 생명력이랑 같이? 그런 놈이 있나?
미안한. 죽어줘야겠어. 미안해. 용암 펀치. 죽어줘야겠어. 모든 주문, 내가 지금 주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굳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. 내 모든 주문들은 다 좋거든요. 하순안의 공격력을 생명력과 같은 수치로 바꿉니다. 근데 쓸 게 없네. 하순안의 공격력, 생명력. 아 맞네, 각각 같아서 쓰는 거구나. 1 되는 거죠? 맞아 맞아. 그럼 살 수 있었는데. 괜찮아, 다른 거에 나올 테니까. 불꽃이다. 다음에 많이 내야 돼. 우리 벨라 죽으면 안 되거든요. 뭐 많이 내야 돼. 아 이거 뭐 내야 되는디? 많이 내야 돼. 일단 주문을 봅시다. 얼렁. 일단 소환수 많이 내야 돼. 물기로 이거 생명력 5 바꾼 다음에 물기로 하면 4. 그 다음에 빈문으로 죽일까요? 그리고 우리 벨라가 안전한데 그렇게 하자. 봤어? 아쉽지. 그리고 얼방 쓰고. 급하다 급해. 아니야, 내열을 안 써도 됐어. 왜냐면 4, 2, 6이니까 안 썼어요, 내열. 근데 카드가 없다, 내가? 이제 마법으로만 싸워야 돼.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아니다, 어차피 튀고 죽어라 벌레 하면 2분의 1 확률이니까. 나 이상하게 네파를 왜 이렇게 못하지? 라그로는 이기는데 네파로는 잘 못 이겨. 네파가 더 사기라며.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이거 벨라도 나왔어, 이번에. 그렇지! 아 근데 아쉽다. 이거 없앴으면 좋겠네. 하얀구 나올 것 같습니다. 아 용거 거울상이 뭐 인프로 확인한 거구나. 거울상은 정리 안 해도 돼. 명치 달리면은 얼마 없어요. 골레막으면 안 나오면 되거든. 도발이나. 어! 할퍼? 어차피 죽을 녀석이다. 물기 13 4 0격 끝났다. 그쵸? 침묵까지? 여러분들 벨라에 침묵 걸면 살복도 없어지고 비용 3도 없어지는 거지? 드디어 이겼다. 네팔은 역시 여러분들 조언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조언 따로 당구님이라 하면 네팔이 이길 수 있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. 됐다. 2대1이지 한국 빼고. 감사합니다. 네팔로 이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자신감 가지고 갑니다. 형님이 잘하시는 거. 도망가자.